여러분들 다 누구라도 다 들어보셨어요. 예, 스노우 앱에서 저를 아 진짜 봉준이가 요즘 어 굉장히 차랄라 하니까 스노우 앱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어요. 예. 정말로다가 스노우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진짜 유명한 앱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홍보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더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로다가 스노우앱을 처음 들어봤다고요? 스노우앱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진짜 그 카메라 어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스노우앱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누나 쳐보세요 되라. 스노우앱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없어 꽃님이나 보러 가자 얘들아. 수월봉 스노우앱 대박.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스노우앱 여기서 여러분들이 까셔가지고 사진을 재밌는 사진을 보내주시면은 당첨자 다섯 분 여러분들 제가 치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제가 치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앱 대박. 스노우앱이고 뭐고 스노우윙 치킨 시키는 건 어떠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노우앱이고 스노우윙 시키라고 하시는데 그렇죠. 스노우앱 까시고 여러분들 스노우윙 치킨도 예. 나오면 핸드폰 집어 던질 테니 통신사 게이트. 여러분 여러분들 스노우에 또 네 얼굴이면 당첨이네. 아니 제 얼굴을 꾸미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꾸미셔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주시는지 이런 거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웃긴 사진 다섯 분 웃긴 사진 다섯 분만 예 뽑아가지고 제가 직접 예 치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드리냐 여러분들 짜구리 아니야 그만 꿀꿀대. 여러분들 예 황금 올리브 치킨 반반 이거 다섯 분 예 황금 올리브 치킨 반반 이거 다섯 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스노우앱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 스노우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잠시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스노우앱입니다. 예 지금 이게 스노우앱인데 이제 저기 그 뭐야 이거는 근데 진짜 많이 써요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솔직히 봉준이 얼굴 올리면 반칙아니냐. 반칙을 하지 말자. 아니 이거는 지금 제가 이게 쳐드세요, 야 이 개새끼야 좀 조용히 해 좀.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셀카 모드로 이제 사진을 찍는 건데 이제 스노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요즘 여자들은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이제 얼굴 바꾸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두 명 있으면은 남자 얼굴이랑 여자 얼굴이랑 바뀌어가지고 그 앱이 스노우 앱이에요 여러분들. 예 이거는 근데 진짜 많이 써요 여러분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제가 혼자 있어서 그러는데 얘랑 한번 바꿀 수 있나? 얘가 인식이 되나? 잠시만요. 얘가 지금 인식이 되려나? 기다려봐. 여는 소가로 닿는 소가로 여는 소가로 닿는 소가로 여는 소가로 닿는 소가 기다려봐. 얘가 인식이 그거 되나? 보는데 조크캠이더라. 너는 안 써도 조크캠이네. 아 이거 저 제 사진은 인식이 안 되네요. 예 사진은 인식이 안 되는데 이게 보시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딱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예 이런 거 진짜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가지고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이제 그 뭐야 할 줄도 모르면서 스폰처 받고 있네. 뭘 할 줄도 몰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지금 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저를 이제 웃기시면은 다섯 분 얼굴이 아니니까 예. 인식을 안 하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다섯 분 제가 여러분들 진짜 그 치킨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근데 이 어플은 진짜 많이 써요. 왜냐면 이렇게 다 할 수 있거든요. 예. 이세지는 뭐래도 치트키네. 이렇게 하면은 다 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어플은 진짜 많이 써요, 여러분들. 아시죠? 예. 스노우앱 여러분들 다운 받으시고 이제 사진을 찍고 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수월봉. 자, 사진을 찍었죠? 바로 이제 전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전송을 시킬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여러분들 카메라 숙제 방송이면 되지야. 친구에게도 바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서한테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민서한테 바로 보낼게요.
민사한테 이렇게 바로 보낼 수도 있어. 아! 씨발 서명지한테 왜 갔어? 아! 공준이 다단계 하네? 다단계 뭔 다단계야 이 씨발! 이 스노우웹인데 존나 유명한 건데. 예. 이제 서명지랑 민사한테 바로 이제 친구들한테 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거 그러면 찍은 거 어디서 보내냐? 찍은 거 어떻게 보내냐? 어? 맞습니다. 찍은 거 어디에서 보내요? 어디로 보내요? 이렇게 물어보실 민서야, 텐데 미안해. 여러분들 스노우웹 까시고 친구 추가에 KHM11902 여기에다가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참가가 되시거든요, 여러분들. 예. KHM11902 여기로 예 보내주시면 됩니다. 치킨 시켜. 아이디 제 아이디 KHM11902 여기에요. 자 보시면은 예 이게 굉장히 많아요. 어 이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시만요. 아 근데 이 이어폰은 좋더라. 이것도 할 수 있고요. 토끼도 할 수 있고요. 예. 어. 이제 이렇게 빼빼로. 외계인도 이렇게 외계인도 변신할 수 있고요. 이 앱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셀카 찍을 때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여자분들, 여성분들이 이거 굉장히 많이 써요. 예,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꾸미셔가지고 참가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잠시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잡은 다음에 잠시만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은 안 그래도 다음에. 못생겼는데 더 못생겨지네. 이건 레전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어가지고 저한테 친구 추가 왜 폰을 받냐고 뭐야. 저한테 친구 추가를 하셔가지고 이제 보내주시면요 사진을 보내주시면 다섯 분 뽑아가지고 치킨 다섯 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저한테 바로 보내주세요. 저기 5시 쪽에 아이디 보이시죠?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예. 진짜 똥싸기 최적화된 얼굴이다 시부레. 아, 좀 욕 좀 그만해라 진짜. 얼굴 욕 좀 그만해. 나도 사람이다 임마들아. 얼굴 욕 좀 그만해라 진짜. 자, 얼굴 욕 좀 그만해 진짜. 나도 사람이다. 아이씨 이거 갑자기 또 인식이 안 되냐. 잠시만 보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예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예. 여기 근데 이쁘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 핫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핫 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제일 요즘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이게 사람 예. 얼굴이냐 고추 잡고 반성해라 돼지야.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사진 한 컷. 사진 한 컷 이렇게 찍어 가지고 아! 누구한테 뭐 친구들한테 보내도 되고 친구한테 보내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뭐 소장해도 되고 인스타그램 올려도 되고 페이스북 올려도 되고 예 이렇게 하시면 되십니다. 근데 이 어플을 근데 진짜 많이 써요, 여러분들. 예 솔직히 말해서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홍보 안 해도 워낙 많이 쓰는 예 어플이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스폰 처음 받았을 때 와 이 앱이 나한테 와? 일단 민서가 처음 말한 게 와 너가 왜 그 홍보를 해? 그 정도로 예 정말 유명한 스폰이에요. 예 이거를 제가 그러면 이 사진을 예 K형님한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K형님 없네요. 누구한테 보내죠? 와 앱 좋네. 야니 생얼 도저히 못 보겠으니까 스노우의 화면으로 방송하자 시부레. 다 된 스노우의 돼지 콜레라 빠뜨리네. 뭐라고요? 철구형? 철구형은 여기 그게 없어요. 철구형 그래 방송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 있는 애들 친구 없어서 보낼 사람 없다 돼지야. 야 이 새끼야! 돌았나 진짜로! 이 새끼가 진짜 우리 봉빵이 무시하나 진짜! 씨.
돌았나 진짜. 우리가 추천도 안 누르는데 여러분들 받아서 쓰겠냐 감전. 그리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모티콘도 쓸 수 있지만 사진을 좀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뽀샤시 효과들 이런 것도 굉장히 있습니다. 뭐 샤이, 피치, 브러치, 예, 뭐 메필 C, 예, 에브리데이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라,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전 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많이 안 찍어보기 때문에. 아니 근데 나는 딱 하나 느낀 게 이 앱 쓰니까 저도 솔직히 말해서 좀 잘 나오네요. 예, 사진이 좀 잘 나오네요. 그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잠시만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있던 사진에다가 그 이모티콘을 쓰실 수도 있고요. 스노우윙 치킨 예.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스노우윙 치킨을 왜 시키냐 이 새끼야 좀. 아 진짜 이거는 이제 화면을 돌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예, 화면을 돌릴 수도 있고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 사진 한번 그만이라 예, 진짜 얼마나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 앱이고 나발이고 치킨이나 시켜라 공주나. 와 진짜 많이 와주셨네. 잠시만요. 예 지금 진짜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사진을 진짜 많이 보내주셨는데 여기에서 5분 예 여기에서 5분 제대로 된 사진 보내주시면은 웃긴 사진 보내주시면 제가 5분 뽑아가지고 치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여성분은 진짜 주시면은 가산점 있습니다. 안 웃겨도 됩니다. 그냥 여성분은 그냥 이제 여성 사진만 보내주시면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예 여성 우대입니다. 예. 그걸 쓰기 여성 우대입니다. 가산점입니다. 와 여러분들 진짜 벌써 49분이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49분이 이렇게 친구 추가를 보내주시는데 여러분들 친구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 5시 쪽에 보이는 아이디 적혀있지 않습니까? 예 저기 아이디에다가 예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와 많은 사람들이 보내주고 계신데 와 와꾸 개오지시네요 여러분들. 와 메이플은 뭐냐고요? 아 메이플은 제가 그냥 해본 거예요. 메이플 스폰 안 받았어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저 이거밖에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거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들. 치킨이나 시키라고 네. 돼지 새끼야. 자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사진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스노우 앱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사진들. 그래봐야 너만 먹었냐 시부레. 와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저를 이겨야 되거든요. 예, 좀 약간 모자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를 이겨야 됩니다. 오 이분 굉장히 잘생기셨네. 저를 이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성분들 보내주시면 너무 좋죠. 여성분들 보내주세요. 예. 와, 야 이런 거는 너무 약합니다. 예. 어떻게 이겨? 이런 거는 너무 약하고 좀 약간 센 거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센 거를 야 이 개새끼야 이 새끼 똥 싸면서 쳐보고 있는 걸 왜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고 있어 이 개 같은 새끼가 미쳤나 진짜로. 새끼 돌았나 진짜 씨. 새끼 돌아인가 이거 똥 싸. 와, 이 새끼 진짜. 와 나 깜짝 놀랐네 진짜 씨. 운영자님 이 호스팅비 안 냈어요. 이 새끼 순 나쁘네요. 와 이런 거는 좀 약합니다. 어! 와 이분 좀 약간 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약간 희귀성 있겠는데 이예은님? 뭐야 이거? 턱형 아니야 이거? 뭐야? 턱형 아니야 저거?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저기 그 뭐야 메신저로 바로 보낼 수 있어가지고 예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다른 어플로 통해서 막 이렇게 보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스노우앱 같은 경우에는 찍어가지고 바로 이제 스노우앱 자체에서 바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예 스노우앱 자체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 좀 못생긴 애가 보내면 흐뭇한 미소 보내면서 자기가 더 잘생겼다고 생각.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런 아니 그 아니 그런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막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잠시만요. 다른 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한번 사진 볼게요. 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스노우앱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가 홍보 안 하더라도 엄청 유명한 그 어플이라 가지고 예. 아 뭐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약합니다. 좀 세신 분 없습니까? 예? 세신 분 없습니까 여러분들? 너보다 못생긴 애 찾으면 신인류 발견이야. 잠시만요. 여성분 한 분 보내주셨거든요. 오! 야 이분 굉장히 이쁘시네. 야 아, 뭐야 끼우니 팬이에요. 치킨 주세요. 여성분들 절대 사진 보내지 마세요. 얘는 사진 저장해서 자기 위로 시간 가진. 차단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일단은 오피셜 이재동 김봉준이랑 스타 한판 하고 싶다. 일단은 끼순이는 예, 차단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치킨은 얻어 먹으려고. 스노우앱은 홍보하면서 예. 스노우맨 아이스왕은 안 챙기냐 시부래. 아, 일단 죄송합니다. 예, 바로 좀 차단 좀 할게요. 흥민이도 사진을 보냈어? 어디요? 안 보이는데. 아, 근데 사진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와 이분 좀 약간 사채업자님 코스프레 했는데 이분 좀 괜찮네요. 예, 오 좀 이분 좀 괜찮네요. 좀 약간 느낌 있었어요. 어 뭐야 김선아님? 뭐야? 이거 리얼? 내가 오래? 뭔데? 잠시만요. 대화 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진짜 리얼이에요? 저기요. 진짜 리얼이에요? 야 여성분은 여러분들 죄송한데 스노우앱 쓰시면서 이마나 뭐 이런 데다가 들고 예 왁구대장 봉준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이분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인증사진 보내주시면 치킨 바로 드릴게요. 예 인증사진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분 굉장히 이쁘시네. 쌩얼이라 안 돼요. 예? 아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스노우앱을 미리 다운 받고 계셨던 분이네요. 예. 오. 내가 너라면 그 시간에 민선아 더 보겠다.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공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은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예 탈락입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게 솔직히 말해서 도용한지 안 한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와 여러분들 진짜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봉박이 형님들이. 스노우의 홍보가 아니라 이쁜 봉순이 친구 추가가 목적이네. 아니 이쁜 봉순이 친구 추가가 목적이 아니라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500분이 넘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사진을. 와 500분이 이렇게 다운로드 해주신 건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스노우앱 좀 스노우앱 좀 많이 다운 받아주시고 여러분들 인증 사진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사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약합니다. 예 이 정도는 굉장히 약하고 좀 약간 획기적이게 이렇게 보내주셔야 되거든요. 뭐야 이거 킹모티 아니냐 이거? 형님들 얘 킹모띠 아니에요? 내가 킹모띠 저장을 저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들? 킹모띠도 사진 보냈는데요? 이거 킹모띠 아니냐 이거? 어어? 이거 킹모띠인 것 같은데? 맞죠? 봉준아 꽃님이 방 갔다 오게 키큐 좀 주면 안 돼. 이거 킹모띠 맞죠? 잠시만요. 저녁 먹다가 니변 사봐서 다 토했으니까 치킨 보내주세요. 저기요 킹모띠님. 저기요 킹모띠님. 이쁘게 해서 한 컵 보내주세요. 이쁘게 해서 한 컵 보내주세요.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운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데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와 이렇게 많이 다운 받아주실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는데 스노우 앱 좀 여러분들 다운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인증 사진 보내셔서 다섯 분 제가 치킨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예 많이들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이분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분은 그분이네. 저기 딸이라고 하시면서 딸이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예. 딸이라고 하시면서 이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여러분들 무조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정이십니까? 인정이십니까 여러분들? 딸이라고 하면서 한 분 보내주셨거든요. 이분은 진짜 여러분들 제가 야 매니저야 매체에다가 적어놔줘. 어 그분은 이제 그 당첨되신 분은 아프리카 아이디를 보내주세요. 예 아프리카 아이디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첨되신 분은 아프리카 아이디를 보내주시면 되세요. 이 딸고 야 이분 좀 느낌 있다. 와 이분 좀 느낌 있는데? 좀 약간 감스트 형님이랑 저랑 이제 좀 약간 중간선인 어 오 이분 좀 약간 잠시만요 싫어합니까? 이거 싫어합니까? 잠시만 오 이거 괜찮은데요? 이분 좀 약간 괜찮은데요? 이분 싫어합니까? 잠시만요. 일단 이분 친구 추가 예,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친구 추가 해놓을게요. 와, 뭐 이렇게 많이 오냐? 아, 진짜 감사합니다. 형님들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형님들. 아, 형님들 왜 이렇게 이 정도까지 반응이 좋을 줄 몰랐는데 아, 진짜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네요. 제가 여러분들 사비로 또 키큐 충전해가지고 야, 돼지고기 밥은 먹었냐?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숙제 방송하면서 이렇게 반응 좋은 적이 없었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제가 이렇게 숙제 방송하면서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스노우에 많이 다운받으시고 여러분들 7시 쪽에 예, 보이시는 여기에다가 예. 어? 여러분들 다음 주에 합동 방송하는 엠브로님 인증 사진 와 이 형님한테는 진짜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되냐 진짜 와 이게 그렇게 인기라면서요 와 이걸 또 자기 인스타그램에 인증샷을 올려주셨어. 와 진짜 와 진짜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엠브로 형님 진짜 와 엠브로 형님 진짜 맞아요 예 엠브로 형님 진짜 맞는데 와 이게 엠브로님 인증샷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어 와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엠브로님 엠브로님 치킨 다섯 마리 주세요. 일단 한 마리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와 그리고 나머지 네 마리는 와서 받아가세요. 나머지 네 마리는 뭐라고요? 아 그리고 사람들 스노우 앱이 아니라 밑에 아이디 카톡인지 알아요. 그거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방송 화이팅. 별풍선은 안 쏩니다. 야 그렇죠 스노우 앱 아이디 아 그렇구나 카톡 아이디로 아시는 분들이 있구나. 오케이 스노우 앱 아이디입니다. 스노우 앱 아이디 예. 아 엠브로 진짜 감사합니다. 역시 엠브로님이 진짜 진성 본빵이죠. 어 엠브로님이 진성 복박이셔. 일단은 그러면 엠브로님 한 마리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애기분 예 자녀분 이제 사진 찍으신 예 자녀분 사진 찍으신 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해가지고 두 분 확정됐고요. 나머지 세 분 찾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나머지 세 분 찾으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많이 와주신데. 야 이 새끼야 조선생 누구야 이거. 새끼가 돌아왔나 진짜. 조선생 사진에다가 씨발 스노우웨이브를 업혀놨어. 어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씨. 새끼가 돌아왔나 진짜로. 아 나 용종당할 뻔했네 씨. 다음 분 한번 사진 볼게요. 아 이분은 이제 봉순이라면서, 오 이분은 봉순이라면서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오 이분 한번 볼게요. 어 아들입니다? 진짜요? 오 잠시만요. 아들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오 아들이라고요? 아니 진짜요? 잠시만요. 진짜. 진짜 아드님이세요? 어, 진짜 아드님이세요? 뭐야? 어 읽으셨네요. 잠시만요. 이게 여러분들 카톡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스노우웹입니다. 스노우웹. 스노우웹에서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여러분들 채팅도 칠 수 있고 여러분들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 예.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 스노우웹이. 예. 진짜 아드님이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예. 근데 여러분들 이게 사진 보고 겉으로 화내는 척하면서 바로 이미지 저장. 이게 오! 오 잠시만요. 네. 21살에 결혼해서 일찍 낳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잠시만. 헐. 그럼 재방송 보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어, 내 방송을 보시는 거야? 와, 잠시만. 제 방송을 보시는 건가요? 네, 건빵이지만. 와! 와, 대박. 와, 감사합니다. 치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아이디 적어 놔주세요. 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거 당첨되신 분들은 저기 다음주 월요일에 기프티콘이 갑니다 여러분들. 예 다음주 월요일에 기프티콘이 가요 여러분들.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 와 이분 이분 대박이네요. 잠시만요. 다른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야 이분은 봉순이라면서 보내주셨거든요. 아 역시 역시 봉순이가 많아 진짜로. 어 진짜 역시 봉순이가 많아 역시 봉순이가 많아. 어 근데 일단은 여성분들 굉장히 좀 많이 드렸으니까 여성분들 위주로 했으니까 예 제가 이제 그 남성분들 예 아 왔고 오지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왔고 오지시는 분들 말 그대로 봉순이네. 예. 말 그대로 봉순이네. 왔고 오지시는 분들 남자분들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그리고 너무 이렇게 도배로 보내지 마세요. 터집니다 지금 스노우웨이 지금 터집니다. 너무 이렇게 도배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일단은 딱 봤을 때 왔고 오진 사람 딱 보면 알거든요. 어 이 근데 아니 여러분들 근데 이런 말하기 그런데 봉순이가 왜 이렇게 많나요? 아니 여성분들이 사진이 진짜 아 이거는 좀 약간 약하지 않나. 예 자 일단은 이분 한번 볼게요. 보자. 다른 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한번 볼까? 어? 슬아 이분 누구야? 봉준 아빠가 어? 형 그냥 거기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와. 아니 근데 이분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형 거기 예. 계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자세히 소리를 들어보면 예 자세히 소리를 들어보면 저기 있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소리가 들리거든요. 형 그냥 거기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자, 일단은 인증샷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3월 4일날 보낸 거라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도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도용하다가 잡혀가십니다, 여러분들. 도용하지 마십시오. 야, 이분 좀 센스 있었다. 이분 좀 센스 있었네. 근데 자기가 아니니까, 이분 좀 센스 있었네요. 야, 이분 좀 센스 있었는데. 좋습니다. 예. 아, 이분 자기가 아니라서 좀 아쉽는데, 이분 좀 센스 있었습니다. 와, 이분은 그냥 와꾸가 오지신 건데? 보자. 와. 와, 이분도 좀 약간 후보지 않나. 이분도 좀 약간 후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잠시만요. 여러분들 사진 진짜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예. 일단은 나머지 세 분 한번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이분. 이분 조금 아쉽어요. 이거, 이분 조금 아쉽습니다. 예. 일단 박건영님 이분 사진 한번 볼게요. 아, 아까 그건데. 두 명이죠. 예. 아, 두 명 남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모범 답안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범 답안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지금 친구 추가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렉이 엄청 많이 걸리네. 모범 답안을 좀 여러분들에게,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많은데. 잠시만요. 아니 무슨 소리. 지금이 모범 답안이라뇨. 야, 근데 지금 렉 존나 오진다. 와, 렉 지금 존나 오진다 지금. 와, 네 얼굴이 모범 답안인데 뭘 보여주냐. 자, 좀만 기다려주세요. 으악. 야, 그리고 또 흥민이도 또 이렇게 사진을 또 찍어서, 예, 제 폰으로 직접 보내줬네. 여러분들 스노우 앱 좀 많이 좀 다운받으셔가지고 인증샷이 좀 많이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얘들아 이제 좀 그만 좀 보내. 얘들아 진짜 터졌어 지금. 휴대폰이 터졌어 지금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일단 좀 너무 도배성으로 보내면 안 돼. 얘들아 이거 너무 도배성으로 보내면 안 된다. 지금 휴대폰이 터졌거든?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도배성으로 너무 보내면은 이게 안 되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도배성으로 너무 보내지 마. 하나씩 보내면 내가 하나씩 다 볼 거예요, 여러분들. 예. 하나씩 다 볼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도배성으로 이렇게 보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우리 또 본능적으로님. 우리 또 본능적으로님 또 100강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역시 와쿠대장 봉준 나이슈. 얘들아 너무 얘들아 진짜 렉 너무 심해 진짜로. 한 번만 진짜 좀 조선생 이 개새끼야. 좀 그만 좀 보내. 아, 좀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좀 그만 보내 얘들아. 아씨, 너희들이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건 너무 좋지만 너무 이렇게 도배성으로 보내면은 터진다 터져. 잠시만요. 껐다가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스노우 앱 자체가 여러분들 좋은 점이 이제 사진을 찍으면은 뭐 다른 이제 어플을 통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직접 이제 스노우 앱의 그 자체에서 바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스노우 앱 그리고 이런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모티콘 자체가 워낙 많아가지고 꾸밀 수 있는 이모티콘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스노우 앱을 진짜 많이 사용하세요. 예. 평소에 진짜 스노우 앱을 진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좀 많이 이렇게, 예,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근데 그 아까 전에 엠브로님 진짜 엠브로님인데 저도 참여해도 되나요? 이렇게 보냈네. 아니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민서한테 전화해가지고 스노우 앱 쓰고 있냐고 물어보면 다 쓰고 있어요. 뭐라고? 전화기 왜 꺼져있지? 이대지 삐뚜루 빠뚜루 시오상기역 홍보 시간 있나 보네. 시간 오지게 끄네. 음성사상으로 연결됩니다.
지금 서방 갔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제 친구한테 한번 연락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주작 하는 게 아니라 제 친구한테 한번 연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에 평소에 진짜 많이 써요. 여자분들은 거의 다 쓰는데 남성분들은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잘 안 쓰거든요. 예, 남성분들은 잘 몰라가지고 안 쓰는데 얘들아 좀 그만 좀 보내라 지금. 터진다 진짜 휴대폰 터진다. 잠시만요. 제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고 있는지. 야 오늘 처음 들어본 단어하는 사람은 당연히 처음 들어볼 수 있지. 당연히 스노우웹 자체가 이제 유명하긴 하지만 어플이기 때문에 못 들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예. 잠시만요. 전화 받기로 했는데 전화를 받기로 했는데 잠시만. 아 그러면 여러분들 제 친구한테 한번 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제 친구 또 한 명 있거든요. 제 친구 이제 또 여자인 친구, 예 여자 친구가 아니라 여자인 친구가 있는데 예 한번 보내 보도록 한번 전화해 볼게요. 스노우에 쓰고 있는지 예 한번 전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친구야 뭐 하는데? 그래 친구야 니 밥 묻나? 그래 니 혹시 내가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니 혹시 스노우에 많아? 알지 스노우에 많아? 그렇지 스노우에 대해서 하나만 좀 간단하게 좀 하나만 말해줄래? 어떻게 찍어도 좀 그러니까 이제 네 말은 이제 면상이 빠져도 굉장히 좋게 나오는 그런 어플이다 이 말이지. 그렇지. 하, 역시. 연기력 야. 기대기. 그러면 그 뭐야 너 혹시 스노우앱으로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나한테 한 장 보내줄 수 있어? 하다 민지한테 주작질까지 시키냐 이런 식으로의 월요일 아침. 뭐라고? 그건 좀 그래. 아 그건 좀 그렇다고? 아 그래? 너 알겠어. 술 한잔 할까 오늘? 그래. 술 한잔 한다고? 알겠어 그러면 갈게. 여러분들 보셨죠? 예, 제 친구도 진짜 뭐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바로 물어봤을 때 스노우 앱을 쓰고 있습니다. 예, 정말로다가 스노우 앱을 쓰고 있어요. 와 얘들아 너무 많이 보낸다 진짜. 그러네 민서도 연락이 안 되고 남순이도 방송을 안 키고 둘이 혹시 푸아하하. 와 지금 거의 한 999개가 넘었어요. 사진 보내주신 게 사진 보내주신 게 999개가 넘었는데 일단은 이 조선생 이 개새끼는 차단 좀 하고 갈게. 와 나 이 새끼 이거 쓰레기 같은 새끼 이거 영정시키려고 진짜 씨. 잠시만요 이 조선생 좀 차단할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예. 와 나 이 새끼 이거 도라이 같은 새끼네 이거 진짜 씨. 와 나 이 조선생 씨. 그러는 공주는 바람 피러 갈 거고.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일단은 조선생이 얘가 계속 사진을 보내가지고 예. 여러분들 스노우에 좀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만요 바로 두 분 한번 뽑으러 갈게요 여러분들. 예. 야 상트가 너도 한번 찍어가지고 보내. 상트가 너도 찍어서 보내. 삼투가 너도 찍어서 보내라. 아 보냈다고? 오케이 삼투 입고도 한번 볼게요. 삼투 입고도 한번 보도록. 아 삼투기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유력한 이제 후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와 여러분들 지금 와 이거 너무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진짜. 와 이거 지금 여러분들 이거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게 먹통 됐어요. 회장님도 전화해서 와... 물어보자. 잠시만요. 이게 지금 먹통이 됐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예, 보내주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봉방계를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게 먹통이 됐기 때문에 봉방계를 좀 올려주시면 예, 제가 보고 두 명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봉방계를 좀 올려주세요.
아니야, 뭘 조져.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많이 오면은 좀 약간 그거 뭐지? 이게 그렇대. 아, 근데 너무 많이 보내주셨어. 나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아, 진짜 감사합니다, 형님들. 진짜. 예.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잠시만요. 스노우 앱 쓰고 있는데 친구들이랑 찍을 때는 물론 부모님 등 같이 찍고 재밌으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어플인 것 같습니다. 안 써보신 분들은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다양한 표정도 할 거 많아요. 버스나 기차나 지하철에서 할 거 없을 때 굿. 야, 민지야. 키표 한 달치 바로 줘. 와, 딱 소름 돋게 이래. 진짜 스노우의 장점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채팅을 쳐주셨네. 와, 나 개소름 돋네, 진짜로. 아니, 이렇게 소름 돋을 수 있냐, 진짜? 와, 나 진짜 개소름 돋네,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열렸네요. 예. 오, 이분은 이제, 봉빡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뭐야, 봉순이야? 뭐야, 봉빡이야, 봉순이야. 알바까지 쓰냐, 국정원 같은 놈아. 아니, 뭔 국정원 같은 놈이에요. 알바를 뭐 씁니까? 저 알바 안 씁니다. 예. 너도 민서 연락 안 되고, 이 멘탈 먹통 된 거 이분은, 예, 이제, 치킨 안 주셔도 되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이 봉순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예. 오. 잠시만요. 그래요, 그래요, 예. 아, 근데, 아, 이분 좀 약간 좋네요. 좀 약간, 예, 테일이 느낌 나면서, 테일이 맨키로서니, 야! 이분 좋습니다! 이분 컨셉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분 좋아요! 야, 이분 좋습니다. 잠시만. 이분 누구였죠? 이정섭인가요? 잠시만요. 오, 이분 좀 괜찮았는데요? 아, 여러분들. 같은 해병대라서 주는 게 아니라, 이분 좀 괜찮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분 좀 괜찮았지 않습니까? 이분 친구 추가해가지고, 예, 바로 아프리카 아이디, 예, 아프리카 아이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아이디 바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다음 분, 마지막 분 한번 볼게요. 예, 마지막 분 한번 찾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사진, 다들, 와, 이분 괜찮네. 야, 이분, 기훈이 친누나 아니냐? 아니, 뭐야, 남자야? 뭐야? 아, 그냥 이거 실화야, 이거? 이거 저거 뭐야? 스노우웹 안 쓰고 그냥 실화로 보낸 거예요, 저거? 와. 와, 아까 전에 여러분들. 킹고띠 보고 제가 좀 그 이쁜 사진에 하면은 예 그러면 치킨 보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킹고띠가 이쁜 사진을 보냈는데요. 와, 얘는 뭐 진짜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그냥 면상 다 가린 거를 그냥 이제 스노우앱 써가지고 이렇게 했네. 이분 굉장히 오 좋습니다. 이분 야 이분은 인증까지 이마에 인증까지 해주셨어요. 이마에 인증까지 해주셨습니다. 야, 씨. 오, 이분. 야, 이분. 야, 근데 이런 말 하기 그런데 푸사 한번 봐도 되나요? 뭐냐? 야, 마트 가서 고추까지 사왔다 내놔라. 와.
아, 일단은 여러분들 읽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 이제 보다가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 야, 근데 봉순이들이 진짜 많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봉순이들이 진짜 많다. 제비제이 데뷔하려는 거다 버려라. 봉방게레도 사진 올렸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봉방게레도 한번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모범 답안 좀 보여드릴게요. 모범 답안, 예, 모범 답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진 찍을 필요 없이 그냥 뭐 간단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간단한 것들 어디 있습니까? 간단한 거 뭐 있냐? 좀 약간 귀여워지고 싶다. 귀여워지고 싶다. 이렇게 하려면 귀여워지고 싶으면 이거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 예. 좀 모범 답안으로다가 이거 빼빼로 이렇게 해가지고 빼빼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난 먹구라구이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 예. 모범 답안. 이거의 모범 답안입니다. 고마해라 마이에다 아이가 우리 할 만큼 했다. 잠시만요. 다른 것들 좀 한번 해볼게요. 이건 뭐예요? 이거 뭐예요? 아, 야, 얘 누구냐? 뭐야? 뭐야, 나와 임마! 얘 누군데? 뭐야, 씨. 얘 뭐야! 아, 나 진짜 씨. 나오라고 줘! 나오라고! 아, 나 씨. 오케이, 뜨거운 곳에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밑으로 한번 더 내려가 볼게. 이게 진짜 이모티콘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도 되고 이게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은 이제 다른 어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많이 없는데 이거는 인식만 되면은 예,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모티콘 자체를 예,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스노우 앱 좀 여러분들 많은 이용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딱 그 치킨 주시는 분 이제 치킨 드릴 수 있는 분 딱 한 분 남았.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이 웹툰에서 본 것 같은데? 아, 이건 내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아씨 보기 좀 힘들다 진짜로. 좀 여러분들 예, 많이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만요. 또 왔네요. 와, 흥민이 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흥민이도 보냈네요. 흥민이도 보냈는데 흥민이 거도 한번 볼게요. 좀 그만 좀 해라 조선생 개새끼야 좀. 아 진짜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네 이 새끼가. 진짜 미쳤나 진짜. 뭐가 어플일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어플일 거예요?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아. 야, 실존 인물이라는데? 만약에 홍콩 끝나고 방송 안 하면 죽일 거다. 그러면 그냥 원래 사진 보내 보세요. 그러면 원래 사진 한번 보내주세요. 지금 서부성 오금행 타고 있는 아저씨 안녕. 그러면 원래 사진 한번 보내보세요. 흥민이 거 한번 보자고요. 이 새끼는 야, 얘 근데 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준이 형 아니야 이거? 뭐지 이거? 지가 찍은 거 맞나? 이거 준이 형 아니야 이거? 아, 합성한 거구나. 아, 합성한 거구나. 아, 지가 합성한 거구나. 존나 웃기네. 와, 이분 진짜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예. 와, 이분 진짜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이분 진짜 얼굴 진짜 궁금하네요. 와, 이분
이분 얼굴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거 원본이 그냥 궁금한데. 아이 배추색이 대체 이쁜 봉순이 몇 명 친추해야 홍보 끝낼 거냐 시부래. 아이 뭐 봉순이를 찾는 게 아니라요. 예 지금 이제 보내주시는 분들. 야 근데 너희들 남자애들이 보내는 거 있지 다 야한 사진 엄청 많이 보내줘. 진짜 영정 먹이려고. 어? 와 뭐야? 어? 아 이거 딱 그 뭐지 수학 영역 나 보니까 네 고3이네요 삼특이 친구네요. 예 네. 수학 영역 나 보니까는 딱 봐도 이제 삼특이 친구네 19살. 예 네. 어 좋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스노우앱의 좀 자랑이죠. 예, 야 이분 좀 괜찮네. 이분 괜찮네요. 이분 괜찮네요.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셔야지 야한 사진 보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분 좀 잘 찍네요. 예, 스노우앱을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사진을 잘 찍어주셨는데, 좋습니다. 잠시만요. 삼특이 거 한번 보자고요. 삼특아 너 올렸어? 삼특아 너 복만계를 올렸어? 어디 보자. 삼특이 거 한번 볼게요. 복만계를 올렸다고? 보자. 아 봉방길에도 진짜 많이 올려주셨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 얘는 스노우앱 안 쓰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뭐냐 이거. 아니 얘는 스노우앱 안 썼잖아. 하지만 이 마음속엔 조선스. 여러분들 진짜 좀 약간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치킨 받으려면 이 정도 좀 돼줘야 돼요. 예. 치킨 받으려면은 여러분들 이 정도쯤은 돼줘야 됩니다. 정말로다가 아시겠죠? 너잖아라고 하는데 예, 저 맞습니다. 아 이분도 좀 괜찮네요. 예. 아 이분도 좀 괜찮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 치킨 한 명은 예 저기 아까 전에 그 좀 약간 참신했었던 예 그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좀 약간 참신하게 이렇게 괜찮다고 했던 사람 예 그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그 스노우의 마지막으로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아 사랑해 주셔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아 근데 이분 진짜 아니 이분 뭐냐? 여러분들 이분 BJ 준비생 아닙니다. 평범한 봉순이에요. 예, 일단은 여러분들 스노우에 많이 이용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용이 아니,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커플끼리 이제 사진 찍을 때, 예, 얼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어플이거든요, 여러분들. 예, 굉장히 좋은 어플이니까 여러분들, 직접 사용하셔가지고,
스노우 앱으로 여러분들 사진 많이 찍으시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은 여러분들 다른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보내지는 게 아니라 예, 바로 전송할 수 있다는 점, 예, 그 점을 좀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 점을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이걸로 예, 바로 방송 켜가지고 방종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욕을 존나게 먹겠죠. 예, 근데 뭐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예, 안 보실 분들은 안 보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좀 약간 예, 제가 개인 방송을 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좀 약간 술 먹방 하면서 좀 잔잔하게 소통하고 싶은데, 예, 새벽에 잔잔하게 좀 약간 술 먹방 하면서 소통하고 싶은데, 예, 보실 분들은 예, 같이 저랑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근데 수금 시작이라고 하는데, 아 수금 절대 아니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예, 맥주 한 뭐 두 캔이나 세 캔 정도 먹으면서 예, 잔잔하게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요즘에 개인 방송 존나 못했잖아요. 다 컨텐츠 방송만 했잖아요, 진짜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 컨텐츠 방송만 존나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컨텐츠만 하고 다 끄고, 컨텐츠만 하고 다 끄고 이래가지고 진짜 얘기 자체를 아예 못했어요. 예, 응 수금 부족이라고 하는데 아니야, 진짜 그거 아니야, 진짜. 야 그러면 새벽에 쏘지 마, 알겠지? 어? 아니 새벽에 쏘지마, 알겠냐? 새벽에 쏘지마, 알겠지? 진짜로. 알겠어. 그러면 좀 약간 늦은 새벽에 올게. 지금 11시잖아요 1시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래서 우리가 널 1시에 좋아한다 올게. 그러나 좀 약간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1시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야 민서 불러라고 하는데, 민서 부를 수 있으면 부를게. 너무 늦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저기 그거 뭐야, 1시면 괜찮은 거 아니야? 어차피 오늘 토요일인데? 토요일인데? 괜찮은 거 아니냐? 그 대신 여러분들 1시에 바로 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너무 감사해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스노우 앱 이거 방종하고 스폰 받고 너무 가냐? 좋은 어플인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싫어하시면 어떡하나 이 생각했는데, 예, 아, 또 많이 호응해주시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정말로다가 예, 정말 진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이거 스노우 앱 많은 다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또 예, 이 광고 방송만 하고 방송하기에는 너무 쓰레기니까 1시에 여러분들 소토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랜만에 흥민이랑 술 먹방 하면서 좀 풀었으면 좋겠다. 뭘 풀 게 있어. 아니 근데 흥민이 부르면은 좀 그런 게, 얘가 목이 완전히 마시 갔던데? 목이 완전히 마시 갔던데? 그래가지고 좀 부르기 좀 그래. 알겠지. 1시에 여러분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따 봬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좀 이따 봬요.